과연 어떤
묶어 놀아보자.
건드려옵니다. 그래. 너는 어디서 누구였더냐? 훈양손 개월향이라고. 하, 개월향. 그래. 들어올 때 뭐 하니? 너는 덩치가 산만한데 도대체 뭘 먹고 그렇게 덩치가 산만해졌더냐? 대동강변 벗을 벗을릴 텐데 지금. 그게 아니죠. 이슬만 먹고 살았어. 아이고, 이슬만 먹었다고. 여러분 이 말 믿습니까? 아니요. 내가 보니 한 손을 잡아먹어도 다섯 마리는 잡아먹었겠다. 에이. 사실이옵니다, 삽도. 지난 열흘간 삽도 연 생신년에 보려고 물만 먹는 다이어트를 했사옵니다. 다이? 이봐! 아, 예. 이봐 보게. 아, 예. 역시 지금 다이? 뭐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고? 아이, 다이. 모르겠네요. 아이고. 이 삽도도 모르고 이방도 모르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구나. 틀렸다. 썩 물러가라 하라. 네, 썩 물러가라 신다. 깨끗한 연꽃인가 진주의 넋이로다. 절개하면 농개로다. 이번 농개 대령이요. 생신을 축하해주니 고맙구나. 그래, 너는 어디서 누구라고 했더냐? 진주랑 천리길 진주에서 농개이옵니다. 허허, 농개. 그런데 너는 보니 손가락, 열 손가락에 뭘 번쩍 끼고 흔들면서 들어오던데 그건 다 무엇이고? 이 가락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외놈 장수를 꽉 끌어안고 진주난강물에 풍덩 꽈트려서 물귀신 만든 바람이옵니다. 그래, 충절이 대단하구나. 그런데 내가 물귀신일까봐 겁나는구나. 그러나 들으라, 멀리서 왔다니 얼굴이나 좀 자세히 보자꾸나. 그렇지만 이마! 예!
치마 푹푹 올릴 때 다시 한번 볼 거야. 에이, 다음! 예. 청산리 백제수 수익함을 자랑하라. 까까머리 선임까지 잡아뜨린 여장부가 여기 있어. 신이면 문장가이신 4번 황진이는 여기요. 그래, 고맙구나. 너는 또 어디서 누구였더냐? 개경에서 온 황진이옵니다. 그래, 황진이. 황진이라면 시께나 읊어봤겠는데 시나 한 수 읊어보거라. 네, 사또. 이런들 어떠하리? 저런들 어떠하리? 만수산 두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? 그것이 네 신하냐? 아니지 않느냐? 사또, 제가 잠시 헷갈려서. 그렇지! 잘 생각해 보고, 어디 네 신을 한번 읊어보거라. 청산리 벽계수야, 수위감을 자랑마라. 일도 참여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. 그래, 이제야 네가 정신이 똑바로 들긴 했다만 정신이 오라 가라 해서 달렸다. 이 박사 내보내거라. 아, 예. 알았어, 물러가라. 진짜 붉은 치마보들 흐리 천천히 청산일세. 금단추나 옥단추나 오늘따 이제 왔나. 천왕민인 5번 옥단추리 내령이요. 아침은
알았더냐? 대기월 몇 달 춘향이가 읽는댑쇼. 춘향이는 기생이 아니잖아요? 하! 얘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. 원래 그 애비가 기생이면 딸년도 기생인 거다. 잔소리도 집어치우고 썩 가서 춘향이를 여기 대령시켜라. 아, 예, 나리. 향나나 월매야. 향나나. 나왔니? 너네 마님 좀 불러와봐. 마님. 월매. 아이고. 월매. 아니, 자네가 어떻게 내 집에 오셨어? 신경 안 써줘. 내 딸 좀보다니? 아니 그 늙은 게 꽃 같은 내 딸을 왜 오래? 아이 딸이야 앞장서시오. 아이 그러시다. 연유나 알아봅시다. 아이 그러시다. 사또 어찌하여 늙은 사또가 내 딸을 찾으시오? 오늘 이 사또의 생일이고 하여 자네 딸 춘향이를 수청되게 할 것이니 자네는 썩 물러가고 자네 딸을 여기 데려오게. 아이고 사람이 늙으면은 자고로 염치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늙은 사또가 목 같은 내 딸을 탐을 내시오? 내가 늙었어요? 네. 늙었어요? 네. 엊그저께 보톡스를 세 대나 맞은. 아이고 세 대가 아니라 300대를 마구 찔러대도 그 팔자주름하고 시커먼 검버스 타고 많이 늙었시오. 그러나 저나 사또하고 저하고 가만 보아하니 연배가 비슷한데 오늘 저녁 내가 수총을 들면 어떻겠어? 아이고 이것이 나를 능멸하는구나. 얼굴에 시커먼 것 덮어쓰고 담배는 뻑뻑 피우면서 에이 냄새난다 섞어지고 자네 딸을 여기 데려오게. 아이고 지꼬라지를 알아야지. 어? 지꼬라지를 알아야지. 지꼬라지는 생각도 못하고 아이고. 지꼬라지가 어땠어요? 괜찮지 않아요? 이봐! 저 애미가 나를 능멸하고 가는구나. 썩 가서 춘향이를 당장 데려오더라. 사또나이 제가 한 말씀 여쭤도 될까요? 뭐냐? 제 눈에 보기에도 올매하고 사또나이 딱 맞는데요. 아이고 너까지 나를 능멸하는구나. 얼른 가서 춘향이를 데려오더라. 월매야 큰일 났다. 월매야 아이고 사또가 길에서 너 딸 데리고 왔네. 아이고 그 늙은 게 꼭 사건 일으키네. 어머니 춘향아 호랑이 등에 업혀도 정신만 바짝 들이면 산단다. 아니 오늘 안 춘향아 그치 마 사또나리 춘향이 태경이요. 그래 좀 자세히 보자꾸나. 고개를 돌려지. 너를 보니 이 사포가 기분이 아주 좋구나. 노래가 아주 절로 나오는구나.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예쁜 춘향 아이 좋아라 저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. 춘향이는 고개를 들어보라. 오늘 이 사또의 생일이고 하여 너를 이 밤에 수청을 들게 할 것이니 그리 알고 준비를 하도록 하여라. 아니 되옵니다. 뭐 아니 된다고?
제게는 오매불망 자나깨나 기다리는 서방님이 있어옵니다. 서방? 서방이 있는 곳이 왜 머리는 쩍쩍쩍 닦고 있느냐? 공개적으로 혼례식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. 그래? 그럼 너는 오늘 밤 이 사또의 수청을 드는 것이 옳다. 오늘 밤 수청은 아니 됩니다. 내 말 들으시기 전에 죽어도 아니 된다. 이봐! 아, 예, 나, 예. 요것이 내 수청을 못 들겠다 하니 이 사또가 수청 든다 할 때까지 큰 칼 씌워서 옥에 가둘 테니 당장 큰 칼 가져오너라. 아이고 사또나리 이쁜디 수청을 들지 않겠다 하지 않느냐. 썩가서 큰 칼 가져오너라. 아, 예. 당장 쉬어라! 오래 가둬라!
사랑 사랑이야 눈물 눈물
참고로 우리 공연을 빛내주신 임신